그래서 저는 내가 아빠로서 저 입장에 있다면은 왔겠냐? 네. 딸을 사랑하니까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미워도 오셨어. 그런데 강의는 듣기 싫다. 그건 이해해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자. 이상구 박사가 용서를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렇죠. 오늘은 이 형벌과 자유의지라는 개념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나 신약 성경 바울은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신다. 과연 이게 모순인가? 아, 이런 걸 저는 지금 쭉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나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나 같은 분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예, 과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 또 신약에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는 말인가?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또 바울이 얘기하고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성경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이해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 배터리를 갈아야 되겠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네.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과 어떤 성질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는 너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다? 동등한 관계를 맺고 싶다. 그렇죠? 이 굉장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들도 인간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이 말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의 아주 특징 중에 최고의 특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결국 너희들과 내가 뭐예요? 동등하겠다는 얘기죠.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그것을 자기를 낮추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신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네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나는 너를 섬기겠다. 끝까지.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란 말을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희생한 것이 없잖아요. 그 십자가가 이 기독교의 최고의 특징인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은 결국 무엇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허락한 책임입니다. 그렇죠.
결국 십자가는 쳐다보면 내가 모든 인간의 죄의 책임을 지겠다, 진다. 왜? 내가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뭐요? 없을 것이었고. 그러므로 내 책임이다. 자유의지를 준다. 그러나 나는 이 자유의지를 끝까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또 십자가에 나타났어. 왜? 십자가라는 것은 절대로 강제하지 뭐요? 않으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면서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여러분 보장하셨습니다.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그 우리의 새로운 이해 속에 확립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품성이기 때문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서 죽은 자도 뭐예요? 살 수 있는 생명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을 때, 깨닫는 것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런 품성을 깨닫는다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죠. 아니, 자유의지를 정해놓고, 너 내 말 안 들어도 돼. 어? 나는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근데 말 안 들어. 그 열받아서 빗대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의로운 것이 아니죠. 옳은 것이 아니죠. 의롭다는 게 결국 옳다는 건데. 왜? 자유의지를 줬다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도 분노하시지 않죠. 자유의지를 줬다면 불순종할수록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죠. 옳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더 분노하신다는 말과, 그건 구약 성경에 아주 쎄 빌린 말 아닙니까? 또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이 서로 상치되는 말이겠느냐. 그래서 저는 구약에 나오는 분노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사울일 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라는 말은 사울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올바른 품성을 못 깨달았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진노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악인에게 진노하는 것을 공의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것은 누구 체질에 맞으니까? 우리 체질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품성에 맞추어서 투영해서 해석하면서 공의라는 말도 그런 식으로 정의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다고 약속했으면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철회하지 뭐요? 않는 것이 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라는 말은 무엇일까? 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 분노가 그렇게 의로웠던 것인데, 공의로웠던 것인데, 바울이 되면서 사랑은 성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놀라운 뭐예요? 놀라운, 이것을 퀀텀 리프라 그러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확 달라져 버린 거죠. 예. 자, 그러면 아마 바울한테 물어보면 왜 당신이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제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그랬느냐고 물어보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직도 전 100% 정리를 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지금 해가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죄인의 품성은 우리 그 죄인의 품성을 가진 우리가 진노하면은 우리의 분노의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 해를 가하고 싶어. 그렇죠? 해를 가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은 그 우리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는 대상에게 해를 주고 싶고 죽이고 싶은 품성은 누구의 품성이요? 죄인의 품성이요. 그럼 하나님의 품성도 그렇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의 품성이 뭐예요? 아니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품성대로 한번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한 상대방에게 분노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도록 뭐예요? 막을 때, 방해할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 자꾸 방해를 놔. 그 제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저거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누가 막으면 그 대상에게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분노의 대상을 제가 하고 싶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라신 분인데 원수도 사랑하라신 분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그래 놓고 하나님의 분노를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볼 때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 나의 길과 너희 길은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것을 제가 상기했습니다. 그래. 아마 우리 인간의 죄인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로 다를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할 때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생명이니까 생명과 사랑을 뭐예요?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재미 없으면 하나님 산마단다. 그러면 그 주는 것을 생명, 사랑 주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은 뭡니까? 안 받는 거죠. 싫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강제로 받게 하실 수 없는 주고 싶은데 안 받아. 아시겠어요? 안 받고 자꾸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 쪽으로 오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꾸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어들어가고 있어. 하나님은 그래 너나 잘 가거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 주려고 하는 것을 받지 않고 사망의 골짜기로 자꾸 기어 들어가고 있는 놈을 어떻게 합니까? 줄 수는 없고 왜 안 받으니까? 자기도 그 죄인이 가고 있는 사망의 골짜기로 같이 가요 안 가요? 뒤따라 가십니다. 그런 품성의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시편 23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요? 끊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도 주가 나와 뭐요?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를 암 환자들한테 해주면 암 환자는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 자기가 죄가 많아서 그럴 것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계신다. 왜? 생명을 주려고 지금 따라오신다. 뒤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 주세요.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감동, 그 순간이 생명을 받는 순간, 그 순간이 유전자가 켜지고 자연항암제가 생산되고 엔돌핀이 생산되는 순간,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품성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뭐냐 하면은 생명을 주고 싶은데 자꾸 등을 돌리고 따라오지 말라니까요 이거. 그러면서 사망 쪽으로 자꾸 죽음 쪽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좀 받아! 일로 와! 일로 해도 안 오는 때 느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살리고 싶은데 뭐예요? 죽으려고 하는 그 죄인에게 더 큰 뭐예요? 그 큰 사랑을 퍼붓고 있는 그러면서 애고니 그 고통 아 죽지 마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다.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모여 불같은 사랑이 더한 거죠. 이런 품성을 가르치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품성을 품성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칠 때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대충 그렇게 설명이 됐다. 그래서 다시 성경적으로 잘 지금 정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대충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 이 말은 저는 이 자유의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형벌이란 말이 거슬리기 시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벌 준다는 말은 자유의지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죠. 이야,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한 지는 아주 오래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벌 주신다는 말은 뭐 성경 구약 성경에 약 한 500번 나와요. 뭐 벌 뭐 형벌 뭐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이 십계명 속에 있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벌을 주되 어떻게 준다고요?
3, 4대까지 벌을 줍니다. 이야, 이거는 제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한다는 말과 완전히 100% 상치가 돼요. 자, 이 큰일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적 품성은 자유의지를 주신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절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여러분, 이런 품성을 가진 신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품성을 가진 신이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받을 줄 알라. 만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벌을 준다면 다른 종교의 신들과 품성이 대동소이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종교 통합은 대동소이한 그 대동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는 겁니다. 대동이기 때문에. 큰 것은 같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 다른 것, 그 뭐 별 상관 있느냐 해서 통합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대동은 뭐예요? 불순종할 때는 벌을 준다. 그것을 공의라고 부른다. 라는 것은 대동입니다. 와이프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사랑과 공의가 하나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이프인도 초창기에는 사랑과 공의가 뭐예요?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와이프인 하시는 말씀이 사랑과 공의가 같은 거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성화시키는 힘을 맛보았을 텐데. 그 코테이션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화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의가 사랑의 반대편에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 굉장히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왜? 이상구는 맨날 사랑만 얘기한다. 공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대요. 여러분, 이 사상이 정말 옳은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공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그 자유의지를 끝까지 뭐예요?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최천 교수가 이번 그 중동부 야영회 때 제일 먼저 한 강의가 로마서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 정로의 계단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의 이꼬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 있는 사랑이라 그러고 공의는 또 이게 사랑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질이 멸렬입니다. 이게 막 이게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만약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한 가지로 역사한다면 분명히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사랑 사랑하지 말고 그 반대편인 공의도 한번 생각해 보자. 와, 겁나네. 그러면 변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변화시키는 힘과 공의의 공포가 서로 상쇄돼 버려요. 왜? 뭐가 달라요? 파장이 달라. 파장. 공의의 파장이나 사랑의 파장이나 같아야 이게 파가 있다 이거죠. 주파수가 틀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자비, 자애로움,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공의가 융합된 것을 뭐예요? 보게 된다. 예. 참 저는 이 선지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무슨적으로 따져보자? 품성적으로. 품성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생명과 반대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생명이요. 뭐도 생명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공의도 생명이라 해야지. 왜? 생명이신 분이 가진 의로우신데 그것이 사망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아니, 형벌, 형벌. 이거는 우리 했고, 자, 다시 이거 저는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에서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마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잘 해주셨어. 여러분 시대 저 예언서 읽을 때도 성령께서 내비게이션 해주십니다. 네. 어느 페이지를 열고 어떻게 괜히 뭐 여기를 읽고 싶고 그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눈의 발걸음이죠. 감사하죠. 품성은 원하지 않다. Lucifer desired his power but not his charac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너는 멸망이다. 그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사는 것이란 건 결국 뭐예요? 당신의 생명 주심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그렇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런 권위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뭐가 중요해? Perception. 예. 어떻게 perception 하느냐. 그 perception은 영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들어올 때
그 메신저로부터 내게 오는 그 사이에서 영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만이 작용하도록,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고,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뭐예요? 단언하신다. 받아, 받아, 받아. 네? 네. 받아.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단언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뭐예요? 멸망할 것이다. 그럼 보세요. 이 짧은 한마디에서 와이프인은 무엇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운명도 결국 우리의 뭐예요? 자유 선택에 맡겨져 있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단언하시지만 멸망 곧 형벌을 집행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멸망을 결국에는 멸망을 어떻게 해요? 당한다는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당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로부터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자에 의하여 멸망을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당하기를 원치 뭐요? 않는 거죠. 저는 이 미국인들하고 한국인들 하니까 자꾸 영어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여기 보면 God destroys no one.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The sinner destroys himself by his own impenitence.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로 자기 자신들을, 그렇죠, 자기 자신들을 destroy 시킨다. 이런 것이죠. 왜 이런 말이 분명히 예언의 신에 있는데 왜 이것이 간과됐는지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을 때도 결국은 누구 관련대로 읽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죄된 우리의 품성에 맞춰서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지금 그 고라의 죽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고라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확 집어삼켰다. 그래서 지금 그 읽어보니까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땅이 뭐예요? 그의 입을 벌려. 이 땅에다가 무슨 성을 부여했어요? 인격성을 부여해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땅이 갈라져. 우리는 땅이 갈라져 이렇게. 그러니까 땅 누가 갈랐게? 하나님이 갈랐지. 뭐 이런 식인데. 성경 가만 보니까 땅이 그의 입을 벌려. The ground, the earth opened her mouth. 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인격적. 그래서 그리고 딱 읽고 보니까 아, 이 말이 꼭 같은 말이 창세기 4장에도 있어.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가인에게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뭐예요? 피를 받았은 적. 와. 그래서 지금 땅이 그 입을 벌렸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용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벌려 open its mouth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오픈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들어가서 보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터, 어터, U-T-T-E-R. 어터가 뭐예요? 중얼거리는 겁니다. 땅이 너에게 뭐예요? 중얼거렸다 이거지. 그래서 네가 네 아우 아벨 죽이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땅이 땅을 인격적으로 하면 땅은 뭐예요? 사망이고 죽음이고 흙이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망을 인격체로 생각하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너를 어떻게 해요? 횡설수설 어터 해가지고 고셔서 네 아우 아벨. 그러므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라. 네. 라고 하는 호소가 창세기 여러분 4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거기서 저는 막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자, 우선 나가십니다. 그분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반복된 경고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떠나 그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자유이지 그분은 그들에게 대한 사단의 결정적인 공격을 방해해 주도록 당신의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명하시지 않으신다. 왜? 왜? 왜 안 명해요? 그들의 자유의지로 당신의 보호를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보호의 천사를 보내실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을 때도 우리의 품성대로 읽어요. 그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분들의 그들에 대한 사단의 결정적 공유 방해해 주도록 당신의 천사들을 명하시지 아니하신다. 정신 차려요, 자식들아. 그것은 잘못된 뭐예요? 퍼셉션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와이프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는 뭐하고 읽어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퍼셉션을 올바로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사단의 결정적인 공격이 결국 뭐예요?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일단은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단이 형벌 준 것을 왜?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해서 사단이 결정적인 공격으로 형벌을 준 것을 하나님은 자꾸 자기가 벌 줬다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이미 이제 설명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끼도 뭐라고 하시는 분이다? 이렇다고 하시는 분이다. 모든 주체가 자기로다. 나의 책임.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끼도 이렇다고 하는 것. 죄인이 선택해서 벌받은 것도 내가 뭐예요? 벌을 줬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성경 공부를 처음 제가 침례를 받고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성경이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 뭐 제가 많은 곳에 뭐 은혜가 더한다 그래놓고 뭐 맨날 벌 주고 뭐 이게 앞뒤가 맞아요, 맞아요. 그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안 하느냐. 저는 그것이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침례를 받고 아무리 물어봐도 장로님한테 뭐 물어보고 목사님하고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시는데 왜 자기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그러냐 이제. 그래서 그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퍅하게 한 것을 성경은 왜 열 몇 번씩이나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고 제가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읽기 시작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아직 못 깨닫는 게 너무 많다. 성경은 더 깨닫고 볼 일이다. 그다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 참 나 이해 못하겠으니까 좀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서 그 그람 맥스웰이라는 교수 있지 않습니까? 신학 교수 그가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것을 예언의 신은 분명히 아니 하나님이 안 했다 그랬는데 그람 맥스웰은 뭐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은 진흙은 햇볕이 쪼일수록 어떻게 해요? 굳어지고 또 뭐는 양초는 열을 가할수록 물렁물렁해진다. 그런데 바로는 진흙이었다. 그럼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양초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진흙이고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런데 와이프인이 그걸 딱 보니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맺는 거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때 제가 아주 초창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막 믿고 위마로 가기 전에 아직도 우리 애들도 어리고 그래서 어느 주말에 일요일 날 그 LA에서 한 시간 반쯤 그 페리를 타고 가면은 차를 싣고 가면은 카타리나 섬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아름다워. 이제 간데 그때 제가 그 벤츠가 두 대를 가지고 벤츠를 두 대를 가지고 큰 그때 이제 큰 세단, 풀 사이즈 세단, 대형이죠 대형 세단.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스포츠카 두 대를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는데 이제 폼 잡을 때는 스포츠카. 그런데 이 하얀 스포츠카 이제 그건 미국 사람들도 참 불안한 차예요. 근데 그 차를 탈 때 제가 항상 좀 불편하게 느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스포츠형 사람이 아니야. 알겠어요. 예. 스포츠형은 이 얼굴이 좀 어떻게 해요? 좁아야 돼. 우리 목사님 타입에서 그러니까 뒤통수도 어떻게 해요? 우린 뒤통수가 이렇게 탁 이렇게 납작하지 전혀 이 운동신경이 이 운동신경은 이 손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데 이 손에가 막 눌려버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뒤통수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참 호감이 가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먼저 끌린 게 뒤통수였어요. 그 제가 실제로 뒤통수가 마음에 들어서 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로 하면 우리 이영자 교수님 그렇죠. 얼굴이 좁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막 이게 대문짝만 해가지고 떡판 같이 생겨가지고 스포츠카를 탄다는 게 이게 좀 누가 보면 웃을 것 같아서 저게 뭐 꼴값 한다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스포티하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저걸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벌리 힐스 가면은 로데오 드라이브라고 아주 그냥 최고로 비싼 물품만 파는 그 동네가 있어. 거기 가서 이제 선글라스를 이렇게 탁 끼면 좀 스포티하게 보이지 않겠냐. 왜 이게 뭐 성형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일 끼면은 스포티하게 보이는 선글라스를 얼마나 오래 골랐는지. 그런데 그게 이태리 쨍가 프랑스 쨍가 하여튼 그래서 그 선글라스 한 개가 근 뭐요? 한 개 한 2,000불 준 것 같아요. 한 200만 원. 요새야 뭐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뭐요? 이건 굉장히 비싼 거였어. 뭐 그걸 끼고 거울을 좀 보니까 그런 대로 스포츠카를 타도 좀 약간 어울리겠다 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선글라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이제 카탈리나로 가니까 이제 그 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차는 밑에 넣어놓고 이제 위에 데크에 올라와서 이제 바다를 보고 야 좋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이 키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바다가. 그래서 아빠 안아달라 그래. 그래서 안아줬죠. 이제 바다 한참 보고 있다가 아빠 선글라스 자기한테 한번 씌워보래. 그래서 이제 탁 빼가지고 딱 씌웠어. 씌우는 순간 우리 큰딸이 Hey Sue, look at over here. 그랬더니 와! 하고 탁 거기로 돌 순간 퐁! 내가 얼마나 이 아빠가 이걸 아끼는 선글라스인가. 그 녀석이 잘 알아. 그러니까 막 당황하고 막 미안하고 막 어쩌면서 하더니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제 가슴을 요 주먹으로 때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왜 아빠가 나에게 씌워줬냐는 거야.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나한테 돌려. 그러면 이 아빠가 귀에 막 괴로워 죽는 거야. 아빠의 그 귀중한 선글라스를 자기가 잘못해서 빼뜨렸다 한 그 막 그 고통이 보여. 그러니까 그 고통을 막 인정하기는 더 고통스럽고 하니까 나하고 나누자는 것 같아. 아빠의 잘못도 있다는 그 파동을 아빠가 받았어. 그러면 아빠는 네가 고개를 들려서 빠뜨렸잖냐 하면은 그거는 율법주의고 그렇죠? 그거는 문자주의죠. 아빠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 아빠가 씌우지 말아야 되는데 괜찮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울더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반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빠 잘못 내 잘못. 이것이 사랑 안에서는 말만 달랐지 표현만 달랐지 뭐예요? 파장은 영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이나 같은 파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단에 왜냐하면 일요일 교회에서는 이거를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이 품성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지옥은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지옥스러운. 지옥스러운 도무지가 뭐예요? 말이 안 돼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의 특수성을 품성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토론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했으나 그것은 상대방을 더욱더 강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국 품성입니다. 품성에 호소할 때 아, 그러면 지옥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개종하신 분들 제가 봤어요. 지옥이란 것이 없겠군요. 폐암 말기 환자인데 병원에서는 이제 3개월 이내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에 확신이 없어. 없어가지고 누군지 좀 도와주세요. 내가 과연 지옥에 떨어질는지 천당에 가는지 좀 말해달라는 거야.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오해해서 생명의 오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을 오해하면 영혼불멸설을 믿게 되고 영혼불멸설을 믿게 되면 영혼불멸설을 믿게 되면 아무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는 나쁜 놈은 벌 줘서 고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교리다. 그게 사람의 교리지 하늘은 하나님의 교리입니까? 그게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아버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품성이라는 것을 품성이 생명이고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가르치면 모든 것은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예. 놀라운 해결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와 땅에서 활동하여 재난과 고난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그의 먹이로 확실히 잡아두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썰어버리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다? 사단의 능력이다. 하나님 보호자다. 그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시면 재난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전부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열 재앙은 무엇인가? 계시록에 나온 칠 재앙은 무엇인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바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재앙의 뜻은 무엇인가? 시간이 있으면 재앙도 얘기하고 싶은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죄인 앞에 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말도 말은 됩니다. 저 어저께 우리 홍선선 목사님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를 거두심으로서 이제 심판을 오게 된다고 와이프 부인이 분명히 보호를 거두실 때 심판이 오게 된다. 그런데 보호를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집행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 집행은 하시지 않는 분이지만은 무선적으로 집행하시는 분이다. 간접 집행을 하시는 분이다. 예, 제가 신학자라면 그 책을 하나 써.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죄인을 취급하신 방법, 죄인을 보응하는 징벌을 나타낸 모든 방법은 자비롭고 오래 참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에 뭐예요? 완전히 보았다. 그래서 자 이제 전주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화일 부인의 생각 사상의 발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죄인을 보호하는 징벌도 자비롭고 오래 참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뭐요? 품성에 부합될 것이다. 서광이 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저는 이것을 보고 서광이 비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코멘트만 하나 하고 더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백두산의 폭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KBS 방송에서 아주 심층 분석을 하고 동경대학, 북경대학 모든 학자들이 지금 화산 연구가들이 다음 폭발할 곳이 백두산이다. 상당히 임박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은 이 북경대학에서는 아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연변 일대 이미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긴급 대피 방안이 비밀리에 전달이 되었던 문서를 입수해가지고 그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 대통령 말기에 북한에서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지진계를 설치를 해달라. 그 지진계를 사고 설치할 돈이 없다. 그래서 설치해주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케이를 했다가 이제 뭐 핵실험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다 틀려졌는데 그만큼 북한 정부 측에서도 지금 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대학에서도 뭐 확실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도 그 발해 때 백두산이 폭발했대요. 그 후로 지금 몇백 년이 지났나? 근데 이제 충분히 폭발할 주기적으로도 폭발할 시기가 됐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고 제 마음 속에는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고 하면은 야 진짜 폭발하겠구나. 폭발 가능성이 뭐요? 굉장히 높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백성들을 굶겨 죽이는 그 악한 놈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지금 북한만큼 인간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것은 저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예요? 더하시는 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동영상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그저 독일의 어떤 안과 의사가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온 얘긴데 그 뭐 망막
이렇게 이식 수술해주고 백내장 수술해주고 해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을 100명을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잘 된 사람이 100명인데 이제 회복기까지 눈을 막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2주인지 뭐 며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떼는 날이 오는데 그 떼는 날 이것을 떼서 이제 참 아 눈이 보이구나 하는 그 날을 일정한 날을 정해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키더라고. 시켜가지고 다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고 정면 벽에는 김밀성 김정일 초상화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나와서 그 초상화 앞에서 탁 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얼굴이 김정일 김밀성. 여러분 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뭐요? 완전히 분리시키는 작전이죠. 딱 떼서 그 사진을 보면서 이 환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수령님 감사합니다. 눈을 보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왜 당에서 의사를 불러서 해줬다는 거죠. 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수령님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완전히 뭐요? 100%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잔이 뭐요? 저는 노아의 홍수도 그런 식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윗물과 뭐요? 아랫물을 갈라서 예, 여러분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을 거두시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났다고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공의의 정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실 또 제 얘기가 틀리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서 홍수를 내서 멸하셨다고 그런 품성으로 이해하신다면 믿음이란 게 과연 뭘까요? 그렇죠? 벌 받지 않기 위한 믿음일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북한으로부터 거두어지시면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두어지면 여러분 거두어지면 누가? 사단이 폭발시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북한 같은 나라를 절대로 강과하지 뭐요? 아니하신다라고 선전하기 하나님의 품성을 북한을 샘플로 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와 하나님 겁나네. 아마 종교 통합의 도구로 북한을 쓸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그렇게 되면 뭐요? 이야 하나님 말 안 듣다가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되면 큰일이다. 우리 이제 통합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거짓 순종이죠. 벌 받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벌을 면하자. 여러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온 세상이 그 사단의 그 폭발과 그 미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들만이라도 그게 뭐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것은 사단이 뭐요?
한 속임수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뭐야? 절대로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영적 건강을 보호하는 생명 메시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아직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10분.